자, 정희야, 남자들 없는 세상을 산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응? 언니, 남자 없는 세상 살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재미없어. 예? 재미없다고. 재미없죠. 재미없지. 정말 재미없어. 돈 벌어가지고 안 되잖아, 남자는 첫째로. 예? 그래야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살잖아. 그러지. 근데 우리는 남자가 없네. 남자가 순간 편하지. 그거요, 그거. 내가 그 말을 하려고 그랬어요. 남자들은 욕을 얻어 먹겠지만 남자가 없으면 여자들은 정말 편합니다. 그죠? 그지만 남자 누가? 남자 없으면 X지. 어머, 역시 얼굴 여자들이, 아, 얼굴 예쁜 저기 여자들이 그게 있었죠. 그게 있어. 아니, 지금 유튜브 찍고 있으니까 내가 말은 잘 못하고 그런 게 있어. 정말 여자 얼굴 이쁘신 분들은요, 뭐가 달라도 다릅니다. 네, 제가 유튜브를 찍어내서 말을 함부로 못하고, 원래 저는 함부로 말을 못합니다. 오늘 들을만 하시죠? 그렇지만 여자들도 물론 남자들이 소중하지만요, 그래도 남자분들 여자들이 정말 소중하게 느끼실 때가 많으실 겁니다. 항상 나이가 더 들어갈수록 우리 항상 가까이 있는 분한테 열심히 잘하시고 서로서로 그렇게 해가지고 행복하게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자, 제가 오늘 어메 언니 보시기요, 저기 여기는 일단은 즐거워야 돼요. 그렇죠, 되게 즐거워야 되죠. 북적북적 보고. 자, 그런 의미에서 내가 무슨 노래를 하나 하느냐, 광대라는 노래를 한 곡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한번 저희가 손님을 좀 모셔야 해야 되기 때문에 광대하고 사주팔자를 같이 엮어가지고 제 MR을 보면은요, 언니 MR로 MR을 해야 그 뭐지, 제가 비트 빠르기가 좀 빨라요. 가지고 그 이 광대와 사주팔자는 연관이 있는 노래예요. 저희와 같은 이런 품바들이 부르고 다니는 노래인데 제가 같이 두 곡을 엮어서 할 테니까 신나시면 같이 나오셔서 춤도 추시고. 다 똑같습니다. 저희만 이렇게 나와서 저희가 광대가 아니에요. 모두들 마음속에는 다 흥이 들어있거든요. 그 흥을 이런 데 나오셔서 좀 발산 좀 하고 그러세요. 그러면 아플 거 덜 아프거든요. 제가 장담합니다. 보장도 하고. 자, 됐으면 네, 기다리면 안 해. 저희 음향 감독님이십니다. 여기 오뚜기 품바 공연단 음향 감독님이시고, 저는 오뚜기 품바 공연단에 알바차 왔습니다. 나를 꼭 자기 식구만이랑 이렇게 소개를 시키시더라고요, 단장님이. 근데 저는 이제 잘 해줘야 단으로 들어올 것이고, 좀 별로 잘 안 한다 그러면 난 그냥 알바생으로 남겠습니다. 인연이 있어서 지금 제가 이렇게 오뚜기 공연단이 이렇게 만들어졌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연이 있어가지고 제가 3일 공연을 여기서 하신다고 하시길래 뭐 돈도 벌고 공부도 하고 그럴 겸 겸사겸사 여기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뻥을 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냐? 야, 가인아, 오늘이냐 사람이 버글버글하다. 근데 오늘은 아침에 일찍 와라. 와서 봤더니 가인아, 밥 먹고 오자, 밥 먹고. 뭔 말이야, 거짓말이라니. 거지들이 하는 말은 믿으면 안 돼. 80%는 다 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어디 매장에 가셔갖고 거지들이 공연을 하잖아요. 80%는 다 거짓말입니다. 자, 갑시다. 차례 기억나. 남들이야 추수 걸걸었지만 모두 신어서 춤을 추지 몰래 웃으며 노래한다. 분단장하고
제가 광주에서 배웠어요. 자, 차렷! 저 양반한테 경례. 아, 왜 더 구경하다 가시지? 어? 언니가 저 경기로 가버리네. 실전 거
가자고요? 아유, 형부! 갈 때 가더라도 전화번호 좀 주워봤어. 시발하고 엿됐다 뭘. 괜찮아요. 어, 제가 조금 더 열심히 하면은 어, 저는 그렇게 저기 뭐든지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저나 저 혼자 이렇게 막 떠들어대고 그러면 저기 뭐야 우리 식구들이 우리 이렇게 돈을 벌어서 같이 이렇게 나눠서 먹는다는 거 많은 분들이 알고 계세요. 전 혼자 돼지게 공연하고 엿도 안 판다고 뭐라 했어. 근데 이렇게 사람도 조금밖에 없는데 엿팔을 하면 그 가라는 얘기하고 똑같잖아. 대신에 제가 그만큼 또 열심히 해서 어 열심히 해서 그냥 우리가 꼭 엿 먹고 싶어서 먹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저도 강제로 하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어디 공연을 해서 저를 섭외를 안 합니다. 엿도 못 판다고. 저 얼추 많았다 왜? 마음이 불어나시면 굳이 우리가 옆 팔지 않아도 아 여 하나 줘 그런 사람들 참 많아요. 저는 그렇게 공연을 하기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제 언니들 뭐 힘들게 옆 바구니 안 들고 다녀도 아이고 여 하나 줘 옆 먹으면서 구경 좀 하게. 자, 그렇게 되도록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 언니 얼굴 이쁜 언니 얼굴 이쁜 언니 혹시 듣고 싶은 노래 있으세요? 응? 뭐지 통과리 거기까지만. 아 거기까지만. 역시 여 얼굴 이쁜 사람 뭔가 달라도 다르다니까 최신곡 아니야. 언니 들으셨죠? 그거까지만. 텔레비전에서는 누가 나와? 아니 저기 뭐야 연극은 누가 해? 한가인이가 잘하잖아. 노래는 누가 잘해? 송가인이가 잘하지. 각설이는 누가 잘해? 가까이가 잘하잖아. 저 거꺼인 거기까지만 잘해.